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어트 유튜버이면서도 또 요요 전문 다이어터 박나윤이라고 합니다. 성격은 정말 밝고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오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쁘다. 반갑습니다. 나윤이가 너무 잘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표현을 엄청 많이 하는 스타일이면 나윤이 되게 잘 받아주는 스타일입니다. 약간 이런 티키타카가 너무 잘 돼서 지금 거의 뭐 중반 고후예요. 저의 친화력? 이 언니 나랑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언제 와요? 네, 안녕하세요. 긁지 않은 복권 한혜영입니다. 제대로 긁고 1등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유튜버 콩빈 비년주입니다. 저는 서른 이제 여섯 됐어요. 87년 됐어요. 저는 올해 29살이에요. 좋다. 그리고 저랑 인연이 있더라고요. 저랑 같은 극단이었고 언니 자체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꼰대스럽지 않고 착해가지고 네, 언니 말 잘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즈 몇 했어요? 언니 사이즈 말씀 아 가슴둘레 120에 역에서 택시 타고 왔거든요. 살찌는 이유가 그 마트도 집 앞에 그 1분 2분 거리도 차 타고 가니까. 저는 31살 이름은 정찬민이라고 하고요. 하는 일은 한국무용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마법사 프로젝트를 참가하게 된 26살 황동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탈칵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말을 걸려고 했는데 딱히 할 말도 없고 말을 하려 했는데 뭔 말을 해야 되지? 뭐야? 이거 다 우리 거예요? 아프리카 먹방 쿡방 BJ 야로미 앤 김예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 내가 8주 뒤에 어떻게 되나 볼래 너?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황지수입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패션하고 일상 브이로그를 담은 디두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리게 생겼다. 부럽다. 그걸 봐봐요. 어리게 생겼잖아요. 아니요. 지금 너무 뭔가 민망해요. 보이지 않을 것을 보이는 너무 귀엽게 생겼다. 룸메이트가 솔직히 너무 예뻐가지고 쟤 왜 왔지? 쟤 왜 왔을까?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예, 저는 이제 31살 된 정종휘라고 합니다. 풋살이나 축구하는 거에 대해서 좋기 때문에 같이 하면 되게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준표입니다. 원래는 마술사로 활동하다가 지금 유튜브하고 그럼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시기를 좀 기다렸어. 좀 뭔가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뭔가 이게 맞아요, 맞아요. 네. 와, 죽을 것 같아요. 처음 한 번. 첫인상이 조금은 독특한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과 함께 얘기를 해보니까 역시나 조금
독특한 사람인 것 같고 저 친한 형이랑 되게 닮은 얼굴이어서 성격도 비슷하겠구나 싶었는데 비슷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말 걸어도 돼요? 말 걸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진이라고 하고 나이는 올해 26살, 직업은 물리치료사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이 되게 크시다. 275를 신으신다고? 남녀 합숙은 아니죠? 우연히 신발 박스를 딱 보게 되었어요. 룸메이트 분의 신발 박스를. 너무 깜짝 놀라서 이름은 여성이 여성 예쁜 이름이신데 발이 너무 크셔가지고 어떤 분이 오실까 더 궁금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풍자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풍자테레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풍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심해서 보다가 여기 앉았는데 네. 발 사이즈 280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요? 여기 그런 신발 박스. 누가 그래? 신발 박스. 누가 제작진이 시켰어? 저거 읽으라고? 아니 아니 진짜 우연히.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 첫날부터 약간 삐끗할 거 아니네? 저는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말씀도 되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 진짜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구나. 얼굴을 보자마자 저보고 뭐 발 사이즈가 280이냐는 둥 저한테 귓속말로 저를 이렇게 꼽을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에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의 마법사 멘토 마스터 심으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참가자분들을 모시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준비되셨으면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얼른 바깥으로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 거실로 모두 모여주세요. 이쪽으로 앉아주시면 돼요. 앞쪽으로.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저 진짜 뵙고 싶었어요. 얼굴 너무 작아가지고. 투샷 한 번만 잡았는데. 내가 사전 인터뷰 때 그랬잖아. 그렇게 촬영을 나가면 내 옆에도 있으더라. 여자분이 약간 로얄석이라고. 나한테 뚱뚱해서 네. 좀 속상한 게 뭐든 얇은 년들 계속 해줘야지 이런 걸 하려고 그랬거든. 어제 저 방송도 봤어요. 아니 면전에 년 소리 들을 줄 몰랐는데. 그래서 편집해주지 않을까? 얇은 년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오즈의 마법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8주 동안 함께할 멘토 마스터 심으뜸이에요. 오즈의 마법사는 일단 8주 동안 합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생에서 약간 전성기가 지나갔거나 아니면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은 분들을 모아서 8주 동안 생활습관 개선이라든지 체형이라든지 다이어트 결과를 통해서 자존감도 높이고 다이어트 결과도 만들기 위해서 기획한 프로그램이에요. 8주라는 시간이 다이어트라는데 굉장히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또 8주 동안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생활의 규칙을 좀 만들었거든요. 일단 저희는 포인트제로 운영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목표 체중에 얼마나 내가 가까워졌는지, 그 다음에 생활규칙, 제가 들고 있는 생활규칙을 얼마나 준수했는지, 그리고 매주 저희가 주말마다 미션이 시행돼요. 그래서 미션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그 안에서 잘 살아남는지, 잘 수행하는지에 따라서 포인트가 매겨지고 포인트가 지급되거나 차감이 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탈락자가 발생돼요. 그 다음에 최종 1인에게는 어마무시한 베네핏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몇 등을 생각하냐고 하면은 저에게는 정말 오랜만에 온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용기를 내서 도전을 시작한 거 저는 1등을 무조건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예림이가 짐을 풀고 있더라고요. 짐 정리를 하고 있어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너나 나나 금방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예림이보다는 제가 조금 더 한 시간이라도 더 있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규칙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생활규칙 1번. 기존에는 배가 엄청 불러야 잠을 푹 잘 썼던 것 같아서
잠자기 전에 1시간 전까지도 먹고서 잤던 습관이 있어서 뭐 아침에 언제 일어나는지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금 프로그램 취지랑은 잘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또 다른 전문가가 계세요. 같이 이동해서 상담받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준비해서 같이 가볼까요? 네! 네. 자, 이제 병원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우리가 타는 택시가 무슨 택시? I am 택시! 세상 프리미엄한 이동이 여기 있습니다. 희열! I am! 신속 정확한 배차! 내 집 같은 편안한 승차감, 무료 와이파이 제공에 전 차량 자동문 시스템까지 일상을 잇다 IM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소를 옮겨서 새로운 곳으로 왔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좀 더 단란해진 것 같아서 저는 좋은데 도대체 약간 어디예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약간 몸과 마음에 대해서 좀 인지를 했던 경험이 많이 적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라는 거는 뭔가 적게 먹고 운동하면 살 빠질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잘 알면 알수록 다이어트를 방법이라든지 길이 조금 더 보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오늘 지금 한 분씩 1대1로 진짜 나라는 사람이 현재 스트레스나 긴장도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드러내보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인맥이랑 머리 딱딱한 거랑 이거랑 다 연관이 있는 증상이에요. 네. 음식 조절을 잘 하면 이 증상이 좀 심하지 않아요? 네, 음식 조절 잘하고 열 몇 가지 이렇게 상황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편했던 상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망가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나는 비계 인간이구나. 체지방량 한계치가 없다는 듯이 쭉 치고 올라가는데 일단 위산저하 당뇨 이제 초기 쪽에 제가 되어 있어서 아 진짜 큰일 났다. 고혈압 있고 통풍 바로 직전 단계고 뭐 비타민 뭐 그냥 다 없고 뭐 그냥 살아있는 사람 몸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빨리 따뜻한 음식을. 다들 너무 행복해 하시겠다. 뭐 제일 좋아요? 저 엽떡이랑 고기 진짜 좋아하고 고기. 밥! 밥! 콜라, 사이다 찌개! 배고파. 아 근데 난 목이 말라 그냥. 닦아주세요. 이 음식이 얼마나 남을지 솔직히 궁금해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진짜 빨리 다리 잡아 너무 공복이었어요. 솔직히 적당히 공복이었으면 그래도 내가 살 빼려고 왔는데 좀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진수성찬이 솔직히 상다리가 부러지게 있는데 제가 원래 진짜 대식가예요. 아 누가 보면 3일 공기철 빨리 해보세요. 저거 누가 제가 아까 딜을 좀 해본다 했죠? 진짜 마지막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편하게 대신에 근데 이거 딱 손 댔는데 탈락! 아니야 무언가가 있긴 하겠다 이들이 나를 가만두지는 않겠다 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먹고 싶었던 음식들이 한 자리에 있어서 아 너무 행복했죠. 아, 왜 자꾸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봐요? 사람을 왜 못 믿어?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드세요. 먼저 먹는 사람이 솔직히 짱이다 이거는. 따뜻할 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전 이제 가도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이거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빼셔도 될 것 같은데. 샐러드 아무도 안 먹어. 샐러드로 그지? 오늘 너무 다들 힘들게 고생하셔가지고 아니 센스가 너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냥 아 먹고 싶다 먹고 싶다 한 거를 다 시켜주셔가지고 거기서 눈이 안 돌아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와 좋다. 못 드시는 분 앞으로 오실래요? 준표님 이리 오실래요? 네네 앞쪽. 아 저 진짜 준표님 성격이 너무 궁금해요. 그 마술사 오라버니 뭔가 좀 뭐라 해야 돼?
좀 단호하신 것 같아요. 준표님이요. 뭔가 그 사람의 그 벽을 깨부셔버리고 싶어요. 미인기를 조금 쓰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성격을 한 줄로 약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 자꾸 모른대요. 아직 뭐 시작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해봐야 알지 않을까요? 언니 러브예요? 저 갑자기 궁금한데 이 안에서 러브라인이 생길까요? 아, 네 선생님. 네? 아, 자꾸 불편한 게 네. 이 친구가 자꾸 저한테 그거 자꾸 시그널 보내요. 왜요? 아니 자꾸 쉬는 시간에 제 영상 찾아봤다고. 그거 보고 왜? 누나라 불러도 돼? 와 진짜 이게 말이 무서운 게 제가 좋은 건지 걔가 좋은 건지. 걔가 그 뒤 그 밥 먹을 때 보셨죠? 저 좋아하는 척은 그 다 해놓고 야 너 고백하지 마. 뭐 고백할 것 같아 마지막 날에. 제가 희생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근데? 어, 언니 입밥 먹어봐. 빵을 먹어야 돼. 나 좀 주세요. 빵 먹어. 소금빵. 나도 짠, 나도 짠, 나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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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 제가 사실 빵 중에는 크림빵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거 보자마자 너무 행복했어요. 아, 미련이 좀 남아요. 아직도 더 먹을 걸. 배가 부른 상태로 냉면을 한 입 먹었는데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리셋. 그리고 다시 먹었어요. 나 먹고 있어. 너무 맛있어요? 우와. 야, 왜 또 해? 이거 가서 찍어. 가서 찍으래. 자연스러워. 지금 다들 거의 다 드셨어요. 아, 진짜 먹었어. 지금 당장 잔디로 나가주세요. 아직 식도도 넘긴지 않은 채 저를 맨발로 야외 운동장에 이렇게 불러낼 줄은 몰랐어요. 아 근데 어쩐지 먹으면서 왠지 쎄하더라니. 이 촉이 있잖아요. 어차피 뭔가 쎄했거든요. 선생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아 선생님이 나의 살을 더 빼주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선생님 사랑합니다. 9, 8, 체하면 안 돼요. 6, 이럴 줄 알아. 5, 4, 3, 2, 1. 그대로 잔디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이쪽이에요. 문은 이쪽이에요. 괜찮아요? 아, 아 웃으니까 귀여워. 미인기를 조금 쓰면 될 것 같아요. 빨리 원샷 좀 잡아요. 웃으면 되게 예뻐요. 먹은 만큼 운동을 하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룰인 거예요. 네. 우리 지금부터 팔벌레뛰기 100개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제자리 한번 걸어주세요. 제자리 걷기를 30초 정도 해볼게요. 언니 방금 전에 너무 우겨놓으셨어요. 가볍게 달리기 우리 30초만 할게요. 무릎 앞으로 들면서 팔도 앞뒤로 흔들어주시고 견갑골도 흔들어주시고 오늘 운동을 아예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잘 수 있게끔 약간 숙면을 도와줄 거예요. 자 차로 타시고 준비하시면 리듬에 맞춰서 팔벌레뛰기 100개 갈게요. 시작! 자 손이 박수를 쳐야 되는데요. 자,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천천히. 진짜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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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오겠는데? 자, 50개 하고 잠깐 멈출 거예요. 자, 두 개 더. 자, 우리 동진님하고 준표님 잠깐 쉴 거예요. 자, 나머지 30초 있다가 다시 50개 진행할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 한번 먹으면은 거의 되돌리려면은 그 한 끼 먹은 거 가지고 한 일주일은 열심히 해야 다시 몸이 돌아오기 때문에. 오 저는 근데 안 힘들던데요. 운동을 먹기 위해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우리 아까 마지막에까지 드신 분이 혜림님, 보미님, 우리 예린님이잖아요. 아니야 그래서. 저 아닌데. 진짜 카메라 돌려보셨어요. 이런 분은 20개 더 할게요. 근데 저거 아니라니까요. 믿어 친구들. 어 예쁘게 보미님 지금 자세 볼 거예요. 어 잘한다 잘한다. 제가 여기서 퇴출 당할 것 같은 느낌이 오기로 엄청 했거든요. 100개 이약 물고 해야겠다. 자, 저 보고 다시 이렇게 앉아주세요. 우리 스트레칭 할 거예요. 앉아주세요. 아니, 바지 잘 털고 들어가세요. 이게 지금 뭐야? 척추를 위로 뽑아내듯이 얘를 위로 올려요. 머리도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옆으로 내려주세요. 다시 앞쪽으로 가슴 펴고 무릎 살짝 구부려도 돼요.
위로 올려서 옆쪽으로 내려주세요. 자, 다시 다리는 가보좌 자세로 하고 손은 앞으로 나란히 깍지 껴서 내 가슴이랑 손등이 멀어지는 느낌으로 날개뼈 사이를 한번 늘려볼게요. 가운데 등보다 가슴 그대로 손을 위로 한번 들어 올려볼게요. 그리고 가슴을 내밀고 팔을 살짝 뒤로 젖혀볼 거예요. 어깨를 열어주듯이 왼팔 앞, 오른팔 앞쪽으로 그 다음에 왼팔로 당겨주세요. 자, 몸이 돌아가진 않고 팔만 당겨서 시선은 당긴 팔의 반대쪽을 바라봐주세요. 척추는 계속 길어진 상태로 반대쪽 팔 안아주세요. 호흡 뱉으면서 천천히 시선을 왼쪽으로. 생각이 너무 많아. 내일부터는 더 제대로 운동을 할 텐데 괜찮을까? 라는 생각에 다시는 다이어트 서바이벌에 나가지 않으리. 달밤의 체조는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부터는 아침 스트레칭, 저녁 스트레칭, 틈새 운동 제가 설정해드린 게 있어요. 그거를 하실 거고 그거를 오기 시에는 또 포인트 차감이 있기 때문에 8주 동안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건강한 생활을 하면서 그런 약간 유연하고 좀 조절이 가능한 건강한 삶을 좀 내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안녕히 주무세요. 제가 지금 백수로 지낸 지 꽤 됐는데 하루가 이렇게 알차고 길 수 있다는 거를 진짜 오랜만에 느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운동하니까 전 너무 기분이 오히려 그런 좀 죄책감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어서 더 좋았어요. 아, 역시 쉬운 게 아니었구나.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누가 먹어도 안 뺏겨요, 1등. 1등 절대 안 뺏기죠. 우선 지금 방금 인터뷰를 하기 전에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막혀서 10분간 뚫어뻥을. 나 근데 너무 힘드니까 앉았으니까 영정사진 찍으러 온 것 같아. 7년을 타가지고 없는 게 없었어. 제 자신한테 너무 싫을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 뺀 적 있어요? 행복하게 살 빼게 해줄게. 진짜. 어떡해, 울지 마.